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서없는 방송, 어마어마한 방송, 연예계 뒤소식을 무조건 캐드리는 연예남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경원입니다. 경원 기자는 오늘도 힘이 없네요. 왜 이리 힘이 없을까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네. 목소리 크다고 하셔가지고. 힘내시오, 하경원 씨 힘내시오. 자세 볼륨 줄이려고. 점점 더 안티 팬들이 많이 늘어나죠? 제가요? 하 기자 안티 팬들이 많이 늘어나. 없던데요? 없습니까? 네. 목소리 크고 작고 이건 안티는 아니잖아요. 자, 드디어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 저에게도 날아왔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소식이 엄청난 소식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아. 드디어 첫 메일이 당도했습니다. 와! 박 기자, 어떤 네. 메일입니까? 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듣고 있으니 더 힘껏 방송해달라. 역시 좋은 신문이 좋은 방송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작권이나 판권에 문제가 없는 곡인데 시그널로 쓰시라는. 이야, 아 음악 선물까지. 한번 들어볼 수 없나요? 이거? 그 아마 PD님께서 네. 예, 채 PD께서 네. 이준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깨알 같은 채 PD가 조사를 해봤더니 음악 칼럼니스트로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너무 뒷조사는 예. 방송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저기 뭐 사생 생활 터는. 아 이분한테 우리가 무슨 경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선물 드려야죠. 예. 이 부분을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은경 선배 데이트권을 드리죠. 그게 상인가요? 버리지. 상일 수 있죠. 지갑만 주고 가시는. 카드만 드리는. 카드만 드리는. 예, 안 그래도 제가 정말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 주에 정말 어마어마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진짜입니까? 예, 저기 유나 같이 예쁜 기자가 없다니 농담이죠. 그럼 박은경 기자는 기자가 아니고 네. 소녀시대란 말입니까? 미소천사 박은경. 아 너무들 두 분이 괴로워하시네요. 절대동안 박은경. 언론계의 아만다 사이프. 아마 저를 굉장히 누구야? 정확하게, 누구? 정확하게 저를 파악하시고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감사하네요. 지금 실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근데 이걸 보고 저도 믿을 수가 없어갖고 하경원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경원이 네가 너니? 보냈니? 네가 그랬니? 그랬더니 하경원이 답이 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네, 분별하지 않아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저 누군지 몰라요. 저 사만코 올려갖고 몰라요. 아.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아, 감사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아, 엄청납니다. 네, 어쨌든 저 우리가 네.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점점 더 발전해가고 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정말.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마 한 2만 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막 던지시네요. 너무, 예. 너무 막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막 빨리 진행을 해요. 어쨌든 2만 지금 2만 분, 2만 명의 그 청취자분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메일 네. 주소를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제가 이 부분은 네. 좀 약하기 때문에 하경원 기자에게 민트죠 저희가. 아, 네. 아니 호탕한 목소리 우리 김 차장이 하지 않을까? 왜 이랬어? 댓글 다는 거 보셨어요? 호탕한 목소리. 그거 저기 김 차장 네. 친구인 것 같아요. 누가 말입니까? 아니 저 아, 댓글 안 보셨어요? 김 차장 위주로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 좀 수상하네요. 어쨌든 아닙니다. 저 메일 주소를 한번 네. 메일 주소는 예. MINT 민트 네. 골뱅이 경향.com으로 보내주시면 칸.kr이죠. 아, 예. kr입니까? 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저희 메일 주소가 좀... 제대로 아는 네. 사람이 없네요. MINT 골뱅이 칸.kr입니다. 민트 골뱅이 뭐, 경향.com으로 보내셔도 되죠. kr입니다. 경향닷컴에 가서 당합니다.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고 2만 명 청취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제 이때 그 BGM으로 숨겨왔던 나의 이런 아, 그 정말 수줍은 마음 예. 모두 이런 깔면 좋겠네요. 동성 코드가 나올 예. 때마다 나오는 예.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곧 오프라인 모임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아, 진짜요? 책임지지 못할 말씀. 아, 왜 은은 없이 맨날 지르세요, 김 차장? 네. 오프라인 모임 혼자 나왔어요.
전 지금 언론계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후로 못 나가요.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비주의로 박 기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더욱더 나갈 수가 없네요. 오프라인 언제 하느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이 얼굴 공개 안 하시려고 방송 잔조 출연 같은 것도 라디오만 하세요. TV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공개될까 봐. 예. 목소리만. 예, 목소리만 지금 오래 하셨거든요. 뭐 부산 MBC도 아직도 오래 하고 계시죠. 예. 박 기자도 뭐 그런데 준수합니다. 이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이거 좀 편집됐으면 좋겠네 선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를 막 돌아간 거 맞아요 이거. 저희 쉬는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바로 김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얘기가 막 나옵니다. 실수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힐링캠프를 봤는데 김구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들 방송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편하게 욕으로 시작했다. 근데 갈수록 욕이 세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네. 이제 저를 그냥 막 갔다. 그렇죠. 막 갔다 파시는 거죠. 네. 사과하세요. 네. 경동시장에 막 고등어 팔듯이 막 파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박 기자가 사실은 이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곽감독님처럼 네. 네, 처음에 막 뭐라고 하시다가 청구하실 분들은 그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사진은 옛날 사진이고요. 네. 네, 그 단발머리 옛날 사진. 아, 그만 얘기하세요. 기자 칼럼. 그거 중국에서 찍었어요. 미안합니다.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찍어서 그래요. 주제에서 방금 벗어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김만 나러 가시죠. 김만 나러. 그럼 제가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자, 뛰어들지 마십시오. 선배가 먼저 사.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초반부터 폭주하네요. 두서없는 걸로 그냥 너무 싸웠네요. 자, 빨리 김만 나러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연예인들만 만나고 있는 김문석 기자입니다. 김문석이 만난 이번 주에 김만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연예인을 소개해드려요. 마이크를 가지 쓰는데 귀찮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선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방금? 저희가 참고로 마이크가 두 개여서 네, 마이크를 두 명이 같이 쓰고 한 명이 따로 쓰는데 제가 네. 그동안 이제 김문석 차장이랑 마이크를 같이 쓰다가 입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근데 오늘 처음 같이 써봤는데 귀찮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마이크를 뺏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제가 좀 더 옮겨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연예인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김만나. 네. 누구 만나셨나요? 첫 번째 만난 연예인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아...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군가요 대체? 최근에 곧 개봉할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연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개봉이 된 상태. 그렇죠. 아, 개봉 12일 개봉이니까. 아, 12일 개봉이라서 예.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예. 예, 전도연 씨가 지금 벌써 한 40대 초반이죠. 초반 예. 됐지 않습니까? 73년생이죠. 예. 그러니까 딱 막 이제 신문 나이로 만 그런 거 됐습니다. 아, 실제로 보니까 40대 같지 않습니다. 20대 후반. 제가 약간 그 정도로 멘트를 섞어드리면 이 저희가 라운드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여러 기자들이 이제 복수의 기자들이 모여서 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진 기자들도 이제 따라서 복수로 오거든요. 그렇죠. 예. 타사 이제 사진 선배들은 다 본인의 임무에만 충실을 하시는데 김 차장의 또랑또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기념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전도현 씨. 기념 사진 한 번만 찍으시죠.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 일에는 관심 없다고 하셨어요. 아, 네. 저 아 스스로 제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막 아니 후배 사진 기자를 시켜서 막 찍게 하시더라고. 아, 네. 아니 김 차장이 요즘에 정말 그 정말 너무 이제 의욕이 너무 폭발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고수 씨 인터뷰를 또 했는데. 아 오늘. 그렇죠. 네, 고수 씨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끝났는데 김문석 차장이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고수 씨가 먹던 이 과자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서 막 무리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팟캐스트를 위해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아니 선배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랬나 재미없었나? 이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고수 씨가 약간만 위트가 있었어도 그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줬을 텐데 먹다 버린 과자를 주워 드신다는 그런 코드를 어마어마하네요.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재미있는 청취자분들한테 맡기죠. 이게 에피소드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던 과자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약간 좀 민망해가지고 선배 가실까요? 바로 선배 이제 그만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전도연 씨랑 저랑 결국은 제가 사진을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아, 기념사진 찍으면서 제가 다 자연스럽게 또 어깨 동무 해줬어요. 아, 전 그 못 봤는데 그러셨나요? 어깨 손을 딱 올렸습니다 제가. 예. 그랬더니 전도연 씨가 자기가 허리 자기 제 허리에 손을 싹 대면서 이렇게. 아 진짜 너그러우신 예. 분이네요. 아니 이렇게 아, 역시 칸의 여왕이네요. 그러네요. 여왕답네요 정말.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겠습니까만. 그냥 단지 그냥 막 던지시네요. 지금 그래서 차장이. 그래서 1초 동안 딱 대더니만 손을 바라 뜨면서 그다음부터 아니 떼시더라고요. 한여의 한 장면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전도현 씨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손을 바라 뜨시더니 다시 1초 떼시더라고. 아. 추워서 그러신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좀 카페가 추웠어요. 두 분 외에 딴 분도 한번 만나셨잖아요. 네. 딴 스타도. 누구 만났죠? 주원 씨 만나시지 않았나요? 지금 전도현 씨의 팔을 떨리는 네. 손에 다 잊어버렸어요. 팔을 떨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예. 그렇게 우기고 네, 세 번째 제가 만난 사람은 전 주원 전주원 전주원인가요? 저를 아. 보셨어요. 본인이 만나셨는데 전... 저를 보셨어요. 전주원 누군지 만나셨는데 주원 씨를 만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주원 씨는 20대 같지 않게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0대 같으면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네, 진중하죠. 예, 네, 진중한 느낌. 대답할 때도 되게 생각이 많은 네, 느낌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전 주원 씨랑 기념사진을 또 찍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심으로 회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주원 씨 같은 경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저는 TV로 봤을 때는 주원 씨가 굉장히 마른 체형에다가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체형이다. 팔다리가 길고 가늘다. 얇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문 자답을 이제 하시네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1인 주원... 진행에 초석을 닦으시네요 지금. 주원 씨를 실제로 본 결과 마른 몸매가 아니고요. 건육질의 몸매고요. 건육질. 건육질 몸매입니다. 아유, 네, 덩어리 덩어리. 정말 좀 덩어리. 뭔가 아무도 안 보는데도 제가 그래서 방송을 안 하잖아요. 네. 아니, 지금 라디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얼굴이 빨개지는 너무 좀 민망스럽다. 아, 이 수위를 좀 올리실 생각이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야,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원 씨가 사실은 그 뼈도 완전 통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부학 인터뷰. 네. 뼈 살. 네, 뭐 저희 효린 씨 다리. 네. 뭐, 다리, 허벅지 네, 근육. 뼈 살 뭐 이런 네, 거. 상체도 굉장히 근육. 저희 의과대학 팟캐스트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는 주원 씨 했던 답 중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답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거기 이제 영화 캐치미에서 그러니까 김아중 씨가 되게 여러 가지 그 필살기를 가지고 주원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약간 막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다던가 애교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는 여자, 애교 많은 여자, 뭐 화내는 여자 누구한테 제일 약하냐? 그랬더니 이건 보기를 던져준 거잖아요. 그쵸. 아무한테도 약하지 않다며. 본인은 조신한 여자한테 약하대요. 아... 20대 청년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주원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꿈꾸는 미래의 결혼 생활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신혼 생활 생각하잖아요. 막 단란하고 막 알콩달콩 막 깨가 쏟아지는. 근데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고 50대의 결혼 생활. 네. 뭐 본인이 이제 되게 굉장히 그 성공한 중년으로서의 어떤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참 아 20대 청년답지 않게 참 진중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원 씨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중한 청년이다. 네, 뭐 좀 근육질에 팔다리 길고 얼굴 작고 통뼈에 생기고 통뼈에 네, 통뼈 같진 않고 네, 아주 약간 통뼈라고 하셨잖아요. 통뼈는 아니지만 가는뼈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제가. 여러분들 주원 씨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민트골뱅이 칸점 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만나를 따로 팟캐스트 독립시켜서 그러게요. 실컷 19금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네. 우리 팟캐스트에서 가장 재밌는 코너가 이 코너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요? 이 코너밖에 없죠. 코너가 하나니까요. 코너가 하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만나 순서를 여기서 접고 아 다행이네요. 예. 우리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하기자. 오늘 주제는 뭐 저희가 막장 드라마로 잡았거든요. 아 재밌죠. 예. 막장 드라마. 근데 이제
지금 뭐 방송 중인 드라마뿐만 아니라 약간 약사를 정리해서 약간 특징들 막장이 정말 한국 드라마의 네. 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쵸. 대단한 그런 거를 좀 고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가장 여기서 우리가 일단 막장 드라마를 하기 전에 자료가 있으시니까 막 치고 네. 나오시네요. 그렇죠. 오늘은 좀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나오시네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김 차장이 준비한 거 먼저 하죠. 네. 막장의 일단 사전적 의미 아니면 막장이란 뭔가? 막장 드라마는 뭔가?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막장 드라마라는 건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뭔가? 막장이라는 건 사실은 뭐 갱도의 마지막 그렇죠. 예. 막 다른 곳, 곳.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표현하자면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막 자극적인 줄거리를 막 전개하는 그런 드라마 예. 그런 걸 아마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 않을까 갈 때까지 갔다 네. 이런 의미죠.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때가 아마 2007년도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광지차 클럽 저 이거 어디서 네. 사신지 알겠어요. 이때죠. 네. 구영남 작가 작품이죠. 대부분 네, 아, 구글링 하셨네요. 아이고 네. 김 차장 저 요즘 청취자들도 대단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본인 저기 차장 보시는 가장 막장 드라마 케이스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정말 네. 어떤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 가장 막장이라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보신 드라마 중에 아 가장 막장 드라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둥 기대되는 아내의 유혹이죠. 아내의 유혹. 점만 찍고 나타나서 네, 아내의 유혹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이라며 전 김서영 씨 연기도 되게 인상 깊어요. 그 악역으로 진짜 네, 아, 정말 오열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괴성을 지르시죠. 네. 사실 거기서 또 뜨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 이미지로 그죠? 그리고 변우민 씨도 많이 떴어요. 네. 미남 배우였는데 완전 찌질함의 대명사 됐죠. 그것 때문에 광고도 많이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으로 하나 찍었던 네.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예. 그 외에는 찍은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전 없죠. 그 전에도 약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신 편이 아니 활발한 편이 아니었는데 이걸로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찌질한 이미지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스타도 많이 탄생하고 또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또 패러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면 점만 찍으면 막 사람이 변하고 이런 사실 점만 찍는다고 못 알아볼 리가 없고 시청자들 그렇지. 다 알아보는데 변우민 씨만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명이나 세력이 아닐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점이라는 게 제가 봐도 너무 작아. 눈 밑에 이만큼 나와요. 맞아요. 눈밑에. 작아요. 네. 그 단발머리인데 이렇게 왼쪽인가요? 아, 왼쪽 눈 밑에 조금 노래 생각나네요. 노래.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고. 아 그것도 있고 제 주제가. 아 그렇죠. 하경원 기자가 한번. 제가요? 네. 그 가사 처음 어떻게 너 하나를 아유. 너와 나를 만나서 너와 나를 만 아니 너와 나는 아니 내가 너를 아, 만나서 용서 못해라는 제목 아, 용서 못해 네. 내가 너를 만나서 뭐 하는지 전혀 원곡의 느낌을 아, 저희는 영어와 노래를 하면 무조건 나 저 네. 걸스데이 그걸 했잖아요. 우우우 이렇게 아무도 저희 동생이 연락와가지고 뭐 창하냐고 이 드라마로 또 장서희 씨가 대단한 연기 아 장서희 씨는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 당시 이 아내 유혹 방송했을 그 해에 박 선배가 네. 장서희 씨 그 SBS 연기대상 받고 나서 바로 단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받기 전에 했어요. 받기 전날 받기 했죠. 네.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작두도 좀 타고 좀 쌀알도 찍고 가시는 찍고 딱 얘가 바뀌었다 싶어서 찍고 가신 거예요. 야 박수. 네, 박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언론계의 싸만 아, 아만다 사이클이 돼요. 싸만다 아이콘이 돼요. 언론계의 싸만코. 싸만코. 이게 근데 아내의 유혹이 막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엄청나게 이게 받았죠. 중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끌면서 그 한류 열풍을 또 일으킨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어 아가씨 때문에 장서희 씨가 인기가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갔다가 아내의 유혹이 처자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아, 처자의 유혹입니까? 리메이크가 됐어요. 중국판으로. 근데 그거에 삐지미 깔리고 있어. 계속 하시죠. 그거 이제 주인공은 추자연 씨가 맡았는데 추자연 씨가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거의 톱스타 대열에 올랐죠. 들린답니다. 아 그죠. 들으라고 한 겁니다. 아 진짜. 아 나오네요 익숙한 네, 노래. 네. 아. 야 이거 맞추라. 아 줄알아요. 이거 나올 때 보면은 아무 어떤 식당 가든지 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힘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볼 수밖에 없는 바로 끄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좀 뭐 좀 막장의 대표작이다 할 수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전 제 개인적으로는 신기생대한 아 신기생대한 아, 2011년도 그쵸 네. SBS 임성환 작가 대작 임성환 작가 이 사실 이게 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사를 정리하려면 막장 드라마 작가사를 좀 아, 정리하는 게 먼저거든요. 뭐 왜냐하면 자꾸 노래나 임성환 작가를 빼놓을 수가 그쵸. 없죠. 사실은 예. 그 임성환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보고도 못 얻고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거는 정말 겹사돈 얘기죠. 겹사돈이고 네. 약간 소프트한 막장 끼는 약간 있었으나 나름 그 가족의 의미도 들고 유쾌하게 약간 푸는 거였는데 이 양반이 신기생전부터 약간 무속과 주술에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네, 유체이탈도 하고 말이죠. 네, 그 임혁씨 이번에 지금 오로홍주에 나오시지만 눈에 아닙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와. 왕꽃선생님 때부터 좀 관심, 공통적으로 관심 가지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 개, 부잣집, 그다음에 네. 아주 당돌할 정도로 똑똑한 청담동네 며느리, 뭐 이런 여자 느낌? 주인공 네. 이런 공통적인 것 그리고 의붓딸과 사이가 안 좋은 새어머니 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공통적으로 나오죠. 약간 얄미운 시누이들. 얄미운 시누이들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소재. 선배는 뭐 어떤 것 막장 보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스치는데요. 저는 신기생전은 오히려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SBS 담당이었는데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보는 상황이었던 그쵸, 거예요. 근데 언니랑 같이 사는데 언니가 진짜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아... 저런 걸 보면 어떡하냐. 딴 것 좀 보자. 그런데 중반이 지나니까 언니가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신기생전 안 보냐. 그래서 본인이 먼저 틀어놓고 근데 막장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중독성이 좀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 관심과 논란도 같이 낳고 있는 임성환 작가의 오로라 공주로 네.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아, 최고죠 진짜. MBC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일일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20% 가까이 된 아주 인기 드라마입니다. 하경원 기자 보세요. 그렇죠. 저는 보면 그 케이블에서 MBC 케이블에서 몰아서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이게 마감이 한창인 시간이라 사실은 본방을 보기가 좀 힘든 그렇죠. 드라마고요. 시간대가 예.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그냥 우연히 이제 그 케이블 같은 데서 잡히면은 그냥 5회를 몰아보곤 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몰아보면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몰아보면서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예. 뒷수는 왜 생각났죠. 그렇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등장 인물들의 납득이 안 가는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 그렇죠. 아, 사망. 예. 네. 밑도 끝도 없이 도피 뭐 하차. 유학. 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사망 퍼레이드인데 사망 어떻게 좀 죽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주인공이 오로라. 그러니까 전소민 씨가 맡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변희봉 씨예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유체이탈. 경험하면서 이제 죽었고 유체이탈 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로라의 비서는 또 이제 또 떠나면서 선물만 주고 선물만 남기고 네. 떠나고요. 아, 때까지만 훈훈했어요 나름. 네, 그다음에 네. 또 다음 인물은 프랑스로 떠나고 그다음에 세 형제 오금성 오수성 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네, 미국으로 네. 떠나면서 이때부터 네. 좀 말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기 시작. 세 명이 너무 갑자기 세 명이 동시에 갑자기 없으니까. 그리고 나타샤는 박사공의 이게 약간 동성 코드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차이고 지금 인물들을 모르시니까 자꾸 막 동그라미 예, 치시면서 근데 나타샤는 또 지금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성애자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또 유체이탈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나는데요. 이 예. 역이 이제 왕녀 이미진 씨가 맡았던 예. 역인데 좀 연애가 잘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유체이탈을 본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사임당 역도 로라의 차 안에서 사망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로라의 전 남편이죠. 전 남편까지 사망하면, 예, 오창석씨까지 사망하면. 그 야. 내용도 요즘에 최근에 또 전 남편이 현 남편을 간호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하경원 기자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최근에 어떤 아, 최근에 오로라 공주의 예. 지금 일단 최근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성환 작가가 사실은 이 원래 120부작을 원래 이제 만들었다가 연장을 막 욕을 했어요. 원래 13회가 늘어났나? 시청률이 좀 잘 나오는 잘 나오니까 연장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이 좀 이유가 뭐였냐면 뭔가 풀 얘기가 많다. 왜냐하면 이 거의 드라마가 한 드라마 안에서 거의 시즌 2 그러니까 주인공 거의 물갈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큼 새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뭐 미국 도피하거나 해서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 채울 만한 또 연기자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시즌 2가 된 거예요. 오로라 시청률 시즌 2가. 근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들어온 인물들을 가지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횟수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연장을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네티즌들이나 이런 서명도 나오고 하면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이 연장이 안 되니까 급하게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설설이와 황마마 같은 경우에도 설설이가 암세포를 이제 생명이다 이런 명언을 남긴 암세포도 생명이다 같이 내가 살아보겠다.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도 네. 느낄 것 같다 그러면서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짓은 안 한다 약간 이런 암세포 동포설 내가 잘못 생활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네. 암세포, 나 살자고 네.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 암세포 맞습니다. 형제설 그렇죠. 동포설을 네, 하면서 병이 걸렸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대수대명이라는 주술을 외워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 생물의 생명을 서로 바꾸는 이런 주술인데 이렇게 되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살아나고 멀쩡한 개가 갑자기 죽습니다. 예, 그래서 떡대인데 이 떡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말풍선이 나올 정도로 대사가 있을 정도로 얘는 좀 주요 배역이었죠. 주요 배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요 인물이었어요. 얘를 갑자기 보내면서 암세포에 감염됐던 이 주인공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 설설이가 살아나니까 이 오로라하고 전 남편하고 좋아지잖아요.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냥 그냥 돌연사 시키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전 남편이 현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둘이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현 남편이 그래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부인인 오로라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물을 끓이러 갔다 들키니까 나중에 사발면을 먹는 장면이 물을 이제 거기 냄비 안 끓여도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손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도 들었죠. 예. 뭐 하시십니까 도대체? 전 현 남편이 모여갖고 그런데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손들까 황마마가 그러니까 설서이가 그 와중에도 라면 한 젓가락 남았는데 그거 마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시청자로서 진짜 궁금합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상은 작가는 아니지만 빙의가 돼서 빙의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빙의가 돼서 한번 해보겠 대수 대명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마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럼 돌아갈 예정 돌아가실 예정 죽을 예정이죠. 예. 그럼 오로라는 어떻게 됩니까? 설설이가 있잖아요. 약간 걱정입니다. 오로라로 우리가 이게 한번 여기서 대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대본 막상 쓰라니 맞습니까? 오로라를 죽이면 예. 예, 죽이면 설설이만 남네요 지금? 설설이 왕자가 되는 드라마는 오로라 공주가 아니라. 아, 설마 제목에 나오는 주인공을 죽이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인성한 작가는 설국열차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양반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5월 20일 날 첫 방송했는데 보면은 오로라가 남자친구가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인데 엄마를 만나서 만나는 장면에서 엄마 코에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거를 막 잘라주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로라 오빠 오금성이 이제 이혼 선언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아내가 이하연 씨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아 나 이제 딴 여자 생겼다. 그랬더니 자기 가슴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막 안 되니까 토끼 주제 땡땡땡. 그랬더니 또 오금성, 그러니까 손창민 씨가 식어 빠진 사발면을 빨리 먹지 천천히 먹냐. 토끼 주제에 대한 어떤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가 또 올케들한테 올케들 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여자가 사랑을 줘야 남자도 사랑을 유지한다. 뭐 그 이제 바람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계속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왜 저의 자료를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로라가 굉장히 똑똑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버스를 타게 됐는데 버스를 타고 5만 원짜리 지폐를 내요. 사실 상식적으로 버스를 타고 어떻게 5만 원권 지폐를 내고 거슬러 달라고 해요. 걔가 그리고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똑부러지는 배역인데도 나머지는 팁으로 준 건 아닐까요? 아, 아니면 버스 팁으로 거스름돈을 달라고 합니다. 48,900원 준다고요? 거스름돈을 달라고 합니다. 팁으로? 그리고 뭐 떡대를 데리고 철학관 가가지고 사주 봐달라 이런 게 처음부터 논란이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죽음 퍼레이드 이걸로 이제 그 뭐 데스노트에 비교되거나 배틀로얄에 비교되기도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임성환 작가의 뭐라 그럴까요?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는 극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방송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르르듯이 좀 연결이 되고 시청자들이 좀 몰입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보다 보면은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인물들이 이해가 안 가고 몰입이 안 되는 이게 제일 좀 큰 그러니까 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제가 들더라고요. 봤을 때는 저 좀 큰 문제는 이건 약간 드라마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약간 정석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뭔가 그 인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렇죠. 납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KBS, 이 MBC 측은 그렇죠. 드라마국은 아, 임성환 작가의 전행 어떻게 보면 전행이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드라마를 사실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게 모든 거에 다 아, 진짜 핑계가 될 수, 보도처럼 핑계가 될 수 없거든요. 없는 부분이고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막 공중제를 그러니까 공공재를 이용하는 전파를 이용하는 그 전파 낭비처럼 네, 그런 공영 방송으로서 MBC가 이런 납득 못할 줄거리를 방송하는 드라마의 작가를 그렇죠. 이 전행을 막지 맞아요. 못한다는 것. 드라마국 관계자들 코멘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CP는 이미 지금 다 전화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드라마국 관계자들도 지금 이분들 연출 붙으신 분들도 다 그 자회사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 저희가 인하우스라고 표현하는. 내부 연출이 아니라 딱 작가 입맛에 아니고. 맞는 작가 입맛에 맞는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출진으로 좀 구성을 해놔가지고 MBC 쪽에서 전혀 제어가 안 된다는 것. 아.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종영을 하지만 참 이 드라마사에 진짜 부끄러운 족적을 남길 것 같아요. 정말 네. 부끄럽죠. 예.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제가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 드라마 이제 너무 패턴이 읽혔다. 그러니까 2002년 이제 겨울연가 이후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순애보 뭐 나름 그 뭔가 출생의 비밀 뭐 교통사고 병 이런 걸 통해서 긴장감을 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뻔하니까 패턴이 읽히고 심지어 오르락공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봤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임성환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한 좀 드라마국들의 고려는 좀 더 심각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박 기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처음엔 욕하다가 끌려 들어가는 면이 있죠. 끌려 들어간다면서요. 끌려 들어가는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청률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논란들이 더 관심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임 작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고 이런 논란이 싫고 시청자들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논란을 즐기면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렇죠. 오히려 대사를 통해서 이제 꾸짖기도 하고요. 대사를 통해서 안티팬에 대해서 꾸짖는 꾸짖기도 하고 뭐 연기자의 연기에 대해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 같은 걸 갖다 약간 대사를 통해서 배설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임성환 작가 작품에서 작가 드라마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드라마 작가는 굉장히 선하고 네. 능력 있고 그렇게 그려지고 인어아가씨에서였나요? 그때 뭐 내 피고름으로 쓴 뭐 대사다 대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것이 정말 피고름으로 쓴 대본인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오로라 공주를 보다 보면. 네, 오로라 공주. 저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 기자. 네네. 마이크 저쪽 같이 저하고 같이 쓰다가 하경 기자랑은 안 맞는 거죠. 이제 마이크를 같이 쓰기가 남자 둘이서 쓰기가 힘든 마이크네요. 장명도 참 희한하게 합니다, 그렇죠? 장명은 문영남 작가가 아주 그쵸, 희한하게 하죠. 예, 지금 왕관의 식구들도 그 오늘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들어온 걸 보니까 그 수가 지금 두 개가 거의 막상막하더라고요. 네. 예, 그 두 개가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오로라 공주에서는 38건의 시청자 민원, 왕관의 식구들도 방영 이후에 2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왕관의 식구들도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방송 중인 것 중에는 막장의 어떤 양대 산맥 같은 건데 문영남 작가가 이름을 원래 잘 그런 식으로 잘 짓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면 뭐, 형제 이름이 형은 혼수, 동생은 상태. 지금은 이제 왕가느니까 네, 왕봉 아버지가 왕봉 왕수박 왕호박 왕광박 왕돈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 그 캐릭터들을 이름에 녹이잖아요. 고민중 허세달 안개심 안개심은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리고 허영달 그다음에 형제가 나오는 어린 형제가 나오는데 신통 방통 이렇게. 이름이 그렇죠. 예를 들면 여자 형제면은 어영이 부영이. 그렇죠. 어영이 그리고 뭐 전작 폼나게 살 거야도 보면은 어머니의 이름이 모성애였고요. 그다음에 최신영, 천연덕, 좋은 걸, 연구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서 직업이나 캐릭터를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내는. 네. 근데 문영남 작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도 약간은 좀 임성환 작가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한 또 가게를 또 이루신 분인데
아까 이제 김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조항제 클럽 2007년 방송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자극적인 설정 같은 걸로 많이 좀 아 그 아, 굉장히 막장 그러니까 막장 며느리나 막장 남편 그러니까. 특히나 좀 이 좀 능력 없는 남편에 대한 아, 그렇죠. 안내상 씨가 거의 거의 무명남 작가의 페르소나 그렇죠 맨날 당하는 막 네, 바람 그쵸. 피고 막 그 책임감도 없고 막 깽판 치고 맨날 집에서 정말 밥상 없고 그러는 남편 2007년에 이 활약을 하신 다음에 수상한다면 이제 2009년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한 번 또 대활약을 하신 아, 두 분이 콤비신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발탁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네. 자주 나오신 분인데 이제 지금 왕관의 식구들에 대해 보니까 오만석 씨가 이제 그걸 예, 예, 그런 제가 처음에 올라... 방송을 봤는데 저게 거지 나 거지 봤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고 막 오만석 씨가 약간 거지 문장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약간 뭔가 옛날에 그 안내상 씨의 옛날을 보는 듯한 아, 좀 약간 현생 아닌가 네,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네. 그 며느리들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되게 과하게 그려지는데 오영경 씨가 남편이 망해가지고 지금 신정에서 더불어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병든 시아버지 간병을 안 하고 돈 벌어서 간병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늦게 뭐, 들어오고 돈을 번다는 핑계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아 제가 너무 또 너무 전통적인 어떤 약간 가부장적인 예, 오늘 막장하고 네.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납득되는 상황에서 간병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라 충분히 이제 간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 그냥 돈을 되죠. 주고 와요. 예.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 간병인이랑 약간 러브라인 코드가 지금 아, 예, 또 다른 예,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제가 봤을 때는 임성환 작가가 약간 뭔가 이 범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아, 이런 맞아요. 코드들이 많다면은 무명란 작가는 약간 현실성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좀 과장을 하는 게 있죠. 오바라고 네, 그래서 할까요? 예, 특히나 맞아요. 특히나 좀 좋은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나쁜 인물의 그런 찌질한 면이나 이런 면들을 너무 좀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네. 막장인 양대 산맥이 문영남, 임성환 작가 그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좀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는 좀 가만히 네. 계시는데 김순옥 작가, 네. 김순옥 작가가 이제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상황적인 면. 그러니까 설정에서 약간 아내 유혹하고 네. 그 천사의 유혹, 천사의 유혹, 그게 약간 외전격인데 이제 후속적 성격인데 거기서 점 찍는 걸로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아예 전신 성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음성까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사람은 아. 하나인데 점 찍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 전신 성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출연하던 그 연기자는 하차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1인 2역을 그, 하지 않았죠, 맞아요. 2인 1역을 했죠. 네,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서의 엄마도 굉장히 그 빗나간 모성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딸을 옥죄는 그런 연기가 나왔고요. 다섯 손가락에서도 네, 그렇죠. 모성애가 아주 빗나가게 나왔고. 최시라 씨가 좀 많이 가족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차를 갈취하자가지고 지금 방송이 저희 막장이 여행입니다. 아니 근데 방송 막장이 진짜 그 김은석 차장이 지금 오늘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않으시네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많이 찾아오셨는데 체계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진 인물과 이 사진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이게 비교가 안 되시니까. 이름과 이게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눈물이 나네요. 정말. 그렇지만 저희 차장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큰 진짜 경화를 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40년 넘게 사셨잖아요. 넘게 살았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 드라마 본 걸로 치면 45년은 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영세 한 살 이때 드라마를 어떻게 봅니까? 영세. 아 영세. 전 가정이 영세하셨다니까요. 은근히 나이를 내리시길래. 네. 김성욱 작가는 약간 좀 폼이 죽고 있어요. 약간 네, 지금 다섯 손가락을 그 보니까 확실히 네, 다섯 손가락을 좀, 보니까 예. 약간 좀 약간 중구난방이 되면서 그 양반은 약간 설정이 확고하지 않으면 약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임성환 작가와 약간 이 무영란 작가는 캐릭터이거든요. 캐릭터. 그러니까 아무리 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이 연관성이 원래부터 서로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죽어도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영란 작가 같은 경우에도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 되게 폐가망신까지 몰아갔다가 뭐 구제를 시키고 뭐 개가천선 시키는 것 때문에 캐릭터가 좀 분명한 반면에 이름도 나오잖아요. 뭐 광박, 수박, 호박 이렇게 하는데 이 김성욱 작가 같은 경우는 설정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복수를 하려면 복수를 할 사람이 명확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뭐 그 무슨 없죠? 뭐 갑자기 막 돌연사한다든가 이러면은 드라마가 이제 올해부터 구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약간 김수롱 작가가 최근에는 약간 폼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3대 천왕이었지만 이번에 양강 구도로 양강으로 굳혀졌습니까? 재편이 되고 있죠. 근데 임상환 작가가 요즘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원탑으로 봐도 저는 좀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편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상환 작가가 차기작을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 벌써? 네.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방송국 측에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잘 나옵니까 도대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 화제 뭐, 그러면 보자 이러면서 계속 그게 그 확대 재생산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뭔가 기존 그 구조를 허물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인공 여자인데 너무 가난한데 핍박받고 막 힘들면은 예를 들어서 핍박을 주는 그런 뭐 계모나 이런 사람들을 막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 근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말을 끊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말 했네. 네. 조금 전에. 네. 아, 우리나라 계모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드라마 상에서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갑자기. 계모를 어떤 비난한 아, 이미지? 예, 이런 잘못 거는 그리고 있다. 안 됩니다. 아, 계모를 너무 나쁘게만 그린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애들 또 입양도 해야 되고 말이죠. 하트를 그리시네요. 또 저기 시어머니에 대한 네. 정말 빗나간 이미지도 정준하 씨가 네. 정준하 씨 그 니모의 그 어머님 되시는 장모님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시더니 한국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쁜데 너 가도 되겠냐 이러면서 막 되게 뭐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가 그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예 그렇죠 외국에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작가님들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상식적인 표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작가님들. 그리고 부유층이라고 해서 되게 비상식적이고 돈만 그쵸, 좋아하고 그것도 그런 편견이죠. 것도 예, 꼭 돈 많다고 그렇지는 않을 제가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때 많으셨잖아요. 아, 한때 많았나요? 한때 다음에는 꼭 계모가 의붓딸을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를 좀 만들어주시기 오히려 바랍니다. 오히려 친모가 더 못된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앞서서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막장 드라마의 안 좋은 점이 확실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이 가족 관계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고정관념 같은 게 그렇죠.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아, 정말 네. 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직업에 대한 빗나간 네, 그런 그렇죠. 기자들, 뭐 경찰들 기자 다 뭐 거의 병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유난 씨도 어제 보니까 장난 아닌데. 아 정말 예, 파파라치 기자인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각 팬티를 선물해요. 이범수한테. 그러니까 저 사각 안 입고 삼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적어요 그거를. 총리님은 삼각 팬티를 입는다는 사실 대단한 팩트를 발견한 것처럼 막 적더라고. 이게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자니까 기자 역할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신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소방관이 보이실 텐데 분명히 현실과 다르게 그려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거고요. 다른 대체적인 전문직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기자도 기본이 취재잖아요. 취재. 취재를 열심히 해야 그 취재를 캐낸 팩트를 통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작가님들도 좀 취재를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래도 이거 유나는 스캔들 전문 기자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 기자긴 한데 일단은 복장이나 외모부터가 아니잖아. 외모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기자들이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열애설 전문 기자고 이게 권율 종리의 열애설을 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이. 뻗치기를 거의 뭐 밥 먹듯이 해요. 뻗치기라는 표현은 이제 기자 용어인데 약간 한 곳에서 약간 도사리면서 이렇게 계속 있는, 지키고 예.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밥도 잘 못 먹고 못 씻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유나 씨처럼 좋지는 않거든요. 막 머리도 못 감고 막 그렇죠. 못 감고 막 그 옷도 막, 막 아무데나 입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런 걸 보면 응사의 저기 쓰레기 네. 아니 지금 너무 의사치고 너무 왜? 깔끔해요. 의사치고 너무 깔끔해요. 아니 지금 잠도 못 자는데 떡진 머리 이런 거 나와줘도 되지 않나요? 너무 고정이 좀 안 되는 거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네,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리얼리티를 살려면 그것 또한 재미가 그렇죠. 없을 것 가는 같은데 네. 근데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기나 말대로 그래서 취재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그 뉴아트 드라마, 의학 드라마 있었는데 황경 작가님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가님은 그 의학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그게 응급실, 응급병동 거기 소재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두 달 동안 병원에 있었대요. 그렇게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막 응급실의 그 상황을 보고
계속 그들의 뭔가 애환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대본에 녹아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어렵게 쓰신다. 근데 막장들은 작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유명한 작가들, 그러니까 성공한 작가들 보면 정말 취재가 확실해요. 그쵸. 정유정 작가 뭐 28이나 그 작가도 내 심장을 썰었을 때 진짜 정신병원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정신병원 그 환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성공의 비결은 어쨌든 취재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독자든 뭐 시청자들한테도 통한다는 거는 서로 예,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그 드라마 현장 환경에서 막판에 하면 어차피 다 몰리거든요. 그렇죠. 몰리고 하니까 지지를 못 떠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안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데 평소에 해놓은 게 없으면은 자기 생각만 갖고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짜내고 짜내니까 어차피 혼자 생각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놓은 게 많은 거리가 많으면은 그걸 계속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죠. 내가 아무리 이거 많이 프린트 해온 뭡니까? 머리 짜내지를 못해. 아 이제 자기 디스로 셀프 디스로 가는 거예요. 대미를 장식하시네요. 아, 명언을 남기셨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소명 의식을 갖고 사실 작가란 직업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 정서나 이런 오락석 측면에서 끼치는 영향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외까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미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소명 의식을 갖고. 아, 내가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쓰는 한 줄의 대사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무게를 좀 견디면서 좀 아, 어떤 작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거군요. 방송 작가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아니고 좀 오늘 한 다섯 개 넘게 네. 유체인탈 안 하면 TV 안 보는데 아니죠. 어떡합니까? 아니 훌륭한 완성도로 그러니까 비밀도 추적자 같은 것도 추적자나, 예, 이야기의 힘으로만으로도 이야기 충분히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나쁘지 않아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관습적인 시청 그러니까 뭔가 중장년층을 너무 좀 하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송국들은 미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20, 30대가 본다고 생각하고 좀 장르도 도전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1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는 진짜 몇십 년째 바뀌지 않습니다. 뭐 바람난 네. 남편 혼의 정사 네. 뭐 그러면서 그, 복수 뭐 배달은 형제 복수 그렇죠. 이런 거 살인,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 주변에도 굉장히 막장 드라마 거부감 있는 또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관성처럼 관성화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좀 뭔가 좀 의식의 변화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부 남편들 저기 직장에 가서 말이야. 맨날 바람이 나요 남편들이. 아니 남편들이 바람이 납니까? 남편들이 바람이 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나고 드릴 말씀인데 양쪽 다 나네요. 이번에 저기 새로 시작한 그 SBS 드라마 중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한영희 씨 출연한 그 드라마인데 거기 작가님이 이제 한영희 작가님이라고 사랑과 전쟁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아 사랑과 이제 금요일 날 보면 대표적인 예, 막장 당만극이잖아요. 예, 엄청난 드라마죠. 거의 불륜 기본 들어가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그렇죠, 난리 났는데 예. 이 분이 거기서 공력을 쌓아가지고 불륜이 자기 이제 전공이니까 불륜을 소재로 삼때 뭔가 인간의 그런 그 안에 담긴 뭔가 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불륜을 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분명히 불륜이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장모와 사위 사이의 민감한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대사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혜진 씨가 엄마한테 사위한테 잘하라며 어차피 나한테 잘해주라고 잘해주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뭔가 장모가 진짜 사위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우리 딸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위한테 그렇죠. 잘해준다. 뭐 이런 현실적인 대사들 아, 그런 게 들어가면서 약간 공감이 나오면서 약간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함영희. 함영희 작가님은 그럼 혹시 이런 건 알까요? 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이런 건 알까요? 지금 임승환 작가가 너무 막장으로 너무 왜 그러세요? 자기가 불륜으로 가려고 생각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얘는 너무 욕을 먹었구나. 스트레스 이렇게 살짝 방향을 살짝 튼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기다가 말한 대로 어떤 그러니까 같은 소재나 내용이라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오로라 공주의 임성환 작가를 보면은 돈 많은 집 사람들은 다 공진단에 집착해요. 공진단. 공진단 먹어봤습니까? 아니 공진단에만 집착을 해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공진단만 막 너무 집착하고 심지어 그 김세민 PD는 공진단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공진단 피지로까지 불려요. 근데 이 공진단을 똑같은 공진단인데 김수현 씨 드라마에 세 번 결혼한 여자에도 공진단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김용린 씨가 공진단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선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손녀가 막 다가와가지고
할머니 그 곁에 있다가 할머니한테 약 냄새 나요. 그랬더니 어 이건 공진단이야.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근데 그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아 그래 혈압이 높으니까 뭐 약을 달고 사시겠구나. 그러면 뭐 손녀는 아 저게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푸는데 같은 소재는 그냥 임성환 작가의 작품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공진단, 공진단, 공진단이 떨어졌어. PPL, 공진단, 공진단. PPL도 아니고 그렇게만 PPL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예자가 얘기한 내용도 그렇죠. 같은 불륜이나 뭐 혼의 장사, 뭐 출생의 비밀 또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럼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의자 생각은 임성환 작가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바로 우리 임성환 작가 드라마를 다시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선별해서 진짜 주체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청자가 늘어나야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방송 선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발전. 근데 이번처럼 임성환 작가 뭐 하차 논의까지 될 정도로 시청자들 들고 일어났던 그쵸. 적은 없거든요. 서명도 나오고 이제 아고라에서 서명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하경원 기자 말대로 방송국 측에서 결단을 안 내리고 있는 것도 그쵸.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광고가 붙는다든지 여러 문제로. 그쵸. 근데 그런 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문제라. 시청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분기탱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사가 시청자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청자의 의식의 흐름은 정말 발전돼서 나왔고 정말 고퀄리티의 드라마를 원하는데 아직도 방송국 수뇌부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있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중을 우매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던져주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시청률 때문입니까? 그렇죠. 시청률은 이제 바로 광고가 직결되니까요. 돈벌이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방송국 고위 관계자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다 있죠. 뭐 사실은 제가 기사를 쓴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다 비싼 고민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막장은 말한 대로 좀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 공감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구조적으로 방송국 방송국에서의 어떤 결단들도 그렇죠. 밑에 CP나 PD들이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국장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청률 지상주의도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막장 드라마는 아쉬운 어떤 우리의 어떤 단면이랄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장 끝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주제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만나보면 될까요? 생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쏟아내가지고. 이럴 때는 저 메일이나 댓글로. 네. 민트. 예. 골뱅이 좀 간점 캐리어. 해주시고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두서없이 막 떠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서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우리는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 설교 말씀 같은데 교회용어. 경쾌하게 끝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유쾌한 저희가 유쾌를 했죠. 네. 유쾌한 방송을 7회 차례 유쾌한 방송을 해야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